기어타임즈 1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태씨와 함께 살펴볼 모델은 하이브리드2 재즈베이스 5현입니다. 네, 저희가 하이브리드2를 저번에 굉장히 인상 깊게 했었고 맞아요. 점수도 상당히 잘 나왔었기 때문에 탑10급은 아니었어도 거의 그에 준하는 점수 80점대 초반이 나왔었죠. 네, 하이브리드2 재즈베이스 그때 4현 했던 거를 보면은 가격도 상당히 좋았어요. 144만 9천원이라는 아주 좋은 가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은 또 그새 또 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1년 동안에도 가격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원자재 가격이 뭐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고 네, 악기 업체는 뭐 계속해서 요새 모든 브랜드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 1년 전인데도 이렇게 체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은 188만 9천원 거의 19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아니,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가성비가 18 아주 높게 나왔어요. 가성비가 하드캐리를 했기 때문에 한 이 정도가 점수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조금은 떨어질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때 평균 점수 82점 나왔고요. 승태씨는 미펜 고민하시는 분들께 확실한 대안, 저는 하이브리드에 아주 좋으냐 이렇게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거기에 5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하이브리드 2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좀 목적이 명확한 기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랑받던 뭐 빈티지 스펙에다가 이 메이드 인 재팬의 어떤 만듦새 그리고 여기에 그런 제작 기조들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절묘하게 잘 조합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브리드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일본의 하드웨어에다가 미펜의 픽업을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고요. 근데 하이브리드 2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더 찰떡 같은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아예 미국에서 팬더 USA 쪽에서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픽업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인데 이거는 기타도 마찬가지고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하이브리드 2라고 이제 1과 차별화를 시키면서 새롭게 라인업이 출시가 된 건데 하이브리드 1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USA 픽업이니까 맞아, 맞아, 확실하잖아요. 맞아.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펜을 할 때도 커스텀샷 픽업을 박았다 이러면 괜히 맞아. 프리미엄이 느껴지는 것처럼 괜히 애매하게 콜라보 해가지고 픽업 오히려 USA보다 좀 뭐 좀 떨어지는 걸로 정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있죠. 때문에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2의 장점은 좀 더 이 하드웨어에 잘 맞는 밸런스가 좋은 픽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이브리드 1의 최고의 장점은 그냥 1펜인데 미펜 픽업 달려 있으니까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엔진을 쓴다라는 거 약간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1, 2의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2는 지난 시간에도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픽업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도 당연히 똑같은 싱글 코일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5현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상세 스펙 볼게요. 188만 9천원 가격은 또 1년 새 또 몰라보게 올랐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전장 118cm, 무게는 4.5kg로 상당히 무거운데 사실 4현도 무거웠어요. 4.25였는데 4현치고 무거웠고 이것도 5현치고 맞아요. 무겁습니다. 두께는 40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는 87mm입니다. 바디는 엘도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 반짝반짝하죠. 와우. 넥은 메이플 모던 CCM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 적용되어 있어서 네, 여기는 매끈합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네, 오픈기어 5현으로 되어 있고요. 너트는 본넛의 47.6mm 너비입니다. 지판은 3톤 선버스트 같은 경우에는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요. 모데나 레드하고 빈티지 내추럴은 메이플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메이플을 통으로 네,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3톤 선버스트는 로즈우드를 올리게 됩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864mm, 21 내로우 톨프렛에 픽업은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2개, 1볼륨, 2볼륨, 1톤 되어 있고요. 5 세들 빈티지 스타일의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오늘은 점수가 얼마나 나올지 역시 또 80점을 가뿐히 넘을지 기대하면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오현입니다. 톤 다 올리고 네, 픽업 두 개입니다. 아주 뭐 역시 또 1펜다운 정갈한 밸런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 픽업입니다.
사연 사연 간의 밸런스 아주 좋고요. 네, 뒤에 픽업입니다. 네,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우리가 알던 베이스 소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4년 때 충분히 즐겼던 바로 그 소리. 네, 슬랩을 한번 해볼까요? 네. 뒤에서 해볼까요? 좋습니다. 정말 정갈하네요. 우리가 지금 전에 했던 베이스들이 이제 출력이 좀 잘 밀고 나오는 그런 악기들이었는데 확실히 이 커스텀 보이스드가 막 출력이 엄청 세거나 그러진 않아요. 딱 깔끔한 그런 느낌으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톤도 좋습니다. 공간계 들어볼게요. 딜레이하고 리버브입니다. 드라이브요. 네, 드라이브 갑니다. 5연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강렬합니다. 자, 이게 저희가 저번에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승채 씨 한줄평처럼 미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한 대안이다 이렇게 드렸었거든요. 조금 미국적인 사운드 성향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연이었는데 오현은 약간 일본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정글한 느낌 때문에. 그렇죠. 이 전체적인 맞아요. 그 뉘앙스가 같은 그 이 하이브리드 커스텀 보이스 픽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미국과 일본의 중간 영역에서 사현은 좀 더 미국 쪽, 오현은 좀 더 일본 쪽. 이게 약간 뭐 약간 살짝 기분 탓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기분 탓이 있어요. 네, 그런 어떤 만듦새와 사운드의 그런 밸런스라든가 이 튀어나오는 어떤 그 뉘앙스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 뭉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펑키부터 가겠습니다. 슬로우라.
따로 들었을 땐 살짝 얌전한 것 같아도 또 묻히면은 또 잘 묻습니다. 네. 합주 밸런스가 또 아주 좋았던 하이브리드 2 재즈 베이스 5현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승채 씨 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깨끗하고 맑게 자신 있는 베이스. 아,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 굉장히 뭐 순수한 느낌의 네. 깨끗하고 맑게 자신 있는 베이스. 네. 굉장히 뭔가 많은 것이 연상되는 그런 카피네요. 좋습니다. 저는 묻히는 대로 묻을 것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잘 묻는 맞아요. 어떤 장르든 인정. 네.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79, 평균 점수는 79.5입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4현이 82인데 5현이 79.5는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보통 비슷하거나 아니면 5현이 좀 더 올라가는데 두 개가 사운드 기조랑 성향이 좀 달라서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네요. 자, 승채 씨는 사운드가 두 개가 내려갔고 가성비가 하나가 내려갔고요. 저는 사운드는 그대로에 가성비 하나, 디자인 하나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둘 다 약간 생각하는 포인트가 좀 많이 달랐던 네, 의견이 좀 많이 갈렸던 그런 베이스고요. 네, 83, 81에서 80, 79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하이브리드 2 재즈 베이스 5현 같이 보셨고요. 뭐 그때 4현에 비해서 내려오긴 했어도 79.5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점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하이브리드 2의 P 베이스 가겠습니다. 가격은 159만 9천 원. 다행입니다. 많이 높지 않아요. 많이 높지 않네. 네, 그래서 또 저번에 4현처럼 좋은 결과를 오, 가져갈 예.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프리시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